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울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선부를 바꿨습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2018년에도 조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조작했고 꼭 같은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고 12월에 공무를 수행한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남편 되는 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긴 겁니다. 이번에 또 조작을 했고 한국 사람들 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육감 선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천창수 후보는 다 풀렸습니다.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14, 플러스 8, 플러스 9. 무슨 말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관외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빼앗아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웅 후보한테서 빼앗아가지고 김주웅 후보의 차이값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1억% 조작인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옮긴 겁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9%,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표가 안 나죠. 빼앗은 것만큼 대해주니까. 조작값을 35%.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신정 1동에서 264표 훔치고 신정 2동에서 233표 훔치고 신정 3동에서 195표 훔치고 신정 4동에서 321표 훔치고 무슨 뜻입니까?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5%만큼 동별로 다 훔치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훔치고 거소투표 훔친 겁니다.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100% 조작인 겁니다. 35%를 훔치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100장을 얻었을 때 35장을 훔쳐가지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그 양반이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교육 현장을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2018년부터 다 이렇게 했으면 뭡니까?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대한민국. 예.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정교조식 교육을 그냥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하는 공병원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을 예?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가 불쌍합니까? 살 만큼 살았고.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 훔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완전히 뭡니까? 특정 정치 색깔을 갖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들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기현 당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다
이러면 같이 뭡니까? 예, 이게 친구들인 겁니다. 뭐 경중이야 있겠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하기 때문에 뭐 선거가 뭐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예? 전산 돌려가지고 그냥 로또 복권 따듯이 그렇게 그냥 찍어갖다 해주면 될 건데. 여러분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2% 훔쳐 12% 더해주고 마이너스 5% 훔쳐가 이런 플러스 5% 더해주고 마이너스 7% 훔쳐가 이런 플러스 7% 더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가 전혀 안 날 겁니까? 관내 사전 투표자 수에 마이너스 7%만큼 빼앗아가 플러스 7% 하면 더해주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딱 0이 되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2%, 당일투표 득표율이 53%, 차이값이 플러스 8%입니다. 천창수 후보, 교육감, 예, 좌파 교육감 후보, 우파 교육감 후보 플러스 38%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47%, 차이값 마이너스 8%입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8.441% 이렇게 이런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선관위 데이터입니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차이값이 마이너스 8.441%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제가 하나도 과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관위 데이터를 선관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율을 뻥튀기를 해놓으니까 누구를 당일투표 득표율이 53%가 나오는데 천창수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어떻게 62%가 나옵니까?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지. 당일이 53% 나오면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에도 53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한 3% 나와야 되는 거야. 8% 차이를 어떻게 만드니까 뻥튀기를 해줬으니까 빼앗았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게 이제 울산은 선거구가 다섯 개입니다. 북구, 남구, 뭐 중구, 울주구 이래 가지고 예. 그 대표 사례로 그냥 남구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1,050표 가운데 35%를 훔친 겁니다. 그게 3,868표입니다. 35%. 이거를 천창수 후보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 규모는 3,868표 곱하기 2인 겁니다. 한 7,000 몇 표 되겠네. 7,600 몇 표 정도 되겠네. 그래서 천창수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정도 예상이 됐는데 61%로 뛰어오르고 김주홍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52%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38%로 쪼그라든 거죠. 이렇게 이러면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28,891명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투표에 참가한 총 인원수가 6만 9천 명, 사전투표 여러분들 인구가 2만 8천 명, 당일투표 인구가 4만 명입니다. 이렇게 큰 표본인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천창수 후보 사전 53%. 61%, 당일 53%, 격차가 플러스 8%입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김주홍, 사전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47%, 차이값 마이너스 8%,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35%의 표를 훔쳤다는 것을 발견하고 훔친 것을 다 원위치 시켜준 것이 4번, 5번, 6번이지 않습니까? 4번, 5번, 6번이 원위치 시킨 거죠. 김주홍 후보가
김주홍 후보가 예, 김주홍 후보가 조작을 안 해서도 패배했네요. 예, 조작을 안 해서도 1381표를 패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해가지고 39,120표 대 34표니까 한 9,000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네. 그런데 뭐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조작하면 안 되죠. 투표는 모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투표 결과가 맞으니까. 울산 선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의 차이값을 여러분들 구해보면은 전체 평균값의 차이값입니다. 천창수는 플러스 8%, 김종은 마이너스 8.6%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후보 사이에 격차가 이렇게 큰 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것. 예.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예. 화끈하게 조작했네요. 울산 교육감 남구 사례입니다. 꼭 같은 게 더 이상 소개 안 합니다.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또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예. 뭐 다 같습니다. 35%씩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친정교조 후보를 선거 때마다 도와줍니까? 한국의 좌익의 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깊습니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좌익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탈취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새 정권이 등장했는데도 어김없이 뭐죠? 친정교조 후보와 함께 35%씩 여러분들 빼앗아주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여러분들 신대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5%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7%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놓고 조작한 겁니다. 35%를 훔친 겁니다. 그거는 뭔고 하니까 절대 윤석열 정부가 선거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저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겉은 멀쩡하죠. 그리고 뭐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당분간은 굴러가겠죠. 그러나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35%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35%를 도둑질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심장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조작값을 확 낮췄거든요. 새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조작을 많이 합니다.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 선거의 조전혁 씨는 종로구에서 50% 60% 정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전산 조작범들과 선거 사기범들은 대단히 정치적 색채가 명확한 겁니다. 정당 후보보다도 정교조 여러분들 친정교조 후보를 훨씬 더 강하게 밀어주는 그런 겁니다. 나라가 좌익들한테 완전히 포획이 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